첫 번을 안 돼있더라. 사실 잘했다. 맛있어. 유양호아 안녕. 진짜 공항에서 만나요. 아 진짜 레드벨벳 메시지 보자마자 바로 전화했어. 아, 남자친구 지금 어디 있는데? 남자친구 먼저 가고 나 화장품 좀 구경하려고 했는데. 응. 나 근데 의외로 너 이상한 데서 많이 만나는 것 같아. 그지 않아? 문제? 그때 도연대에서도 보고. 아 맞아 맞아. 엄청 뒤였어? 몇 시였어? 나 거의 맨 뒤였어. 대박이네. 나는 맨에서 자기 맨 뒤였구나. 계속 왔다는데. 첫 번을 안 깨있더라고. 깨우지 안 깨웠어. 뭘 깨워 자고 있는. 희한하게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좀 희귀한? 갖고 싶은데 없어서 못 사는 위스키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랑 카발란도 종류 엄청 많이 있고 위스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수완나품 공항 면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로비는 우리 와본데 중에 제일 그치. 언제까지? 뭐 마지막 날? Breakfast 대추가 아니고 응. 마지막 날만 먹을래. Last day. 저 집에서 가져오는 거 여행 갈 때 이거 이렇게 하나씩 걸어서 쓰는 폼클렌징. 이거는 중국 회사로부터 시딩 받았던 펜틴 트리트먼트인데 이게 알알이 되어 있고 제품도 진짜 좋아가지고 가져왔어요. 몰라. 이거 제 머리에 이거 한 번에 한 팩 다 안 써지고 반 나눠서 두 번 정도 쓰면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마스킹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품 뚜껑을 다 패킹해서 다녀요. 출장 다니면서 화장품 샜던 기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이걸 넣고. 오우 잘 삶았다. 대박이네. 역시 맛집의 나라. 오 뭐야 너무 맛있게 생겼네. 맛있는데. 맞아. 한글 그런 거 되는지도 몰랐어. 트랜슬레이트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되지 않았나? 아유 죽인다. 와. 날씨가 딱 좋아 딱 좋아. 아이. 오 감사합니다. 아, 땡큐. 너무 이쁘게 됐다. 그런 거 알려주는 거 좋다. 아니, 정면. 와 피카츄 월드야. 와. 아 구경하자. 와. 대박. 재밌다. 끈꽁. 오 귀여워. 짜라란. 아무도 안 사는 그림. 저는 이번에 프로를 안 사고 그냥 15를 샀어요.
민이가 예약한 음식점. 아, 이게 이름인 것 같아요. 오이스터를 이렇게 소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칠리 오일을 뿌리고. 나 처음에 크림만 먹은 거야. 불크림. 깜짝 놀랐네. 오케이. 아, 시작부터 쉽지 않은데. 두부가 샤베트 같아. 샤베트. 약간 얼렸다 두부를. 그런 느낌이야. 되게 크리미하지. 생크림 같은데 두부 맛이 나네요. 생크림이랑 두부를 같이 이렇게 블렌드한 느낌이야. 아, 너무 맛있다. 거기다가 맛있는 식초랑 같이. 아, 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 음식점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네. 나 들었다 놨다 한다. 진짜 들었다. 그러니까 오는 것 같은데? 안녕. 바이바이. 냐옹. 냐옹. 닦은 건가? 모르겠어.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런 거 아, 나 도마뱀. 와! 약간 양양편치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그니까. 약간 말 들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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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셔, 드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쩔어버렸어요. 너무 혼자 여행하면 어떤 느낌이야? 생각보다 꽤 있더라.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발 마사지 받을 때도 옆에 한 명 좀 젊은 꼬마애. 어, 혼자 바꿔줬어? 아, 진짜 혼자 혼자. 아니 한두 개가 상태가 좀. 괜찮아? 냄새 뭐 그래? 상한 냄새나? 한두 개에서. 와 씨. 도와줘? 자기 지금 코 마비됐어. 정상 버섯 냄새랑. 아니, 그러니까 상했다는 아닌데 상하기 직전에 그 냄새 알지? 시큼한 냄새. 맞아. 그 마지막에서 살짝 시큼한 향이 나더라고. 저런. 왜? 넌 또 왜? 토비야? 왜?
아니 안 갈. 안 갈 거야? 도깨비방망이 올 때까지? 사실 도깨비방망이 사이트는 리뷰가 몇백 개밖에 없고 브라운은 3,089개. 고민할 필요도 없었네. 아우 힘들어. 아유 카메라 왜 들고 왔니? 또 일하느라고 하나도 못 찍었네. 아이고. 또 촬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시간이 되면 촬영을 좀 하고 약속을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 가봐야지. 지금 차 막히는 시간대여가지고. 왕카메라 들고 나감. 걸어서 약속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아, 추워. 아, 검정 양말 보이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 이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카톡에 써. 연락은 못 드리지만 근데 근데 지금 난 결혼식 한 사람처럼 무슨 너무 신기하죠. 근데 막 생각을 계속 저 생각 엄청 많은 스타일이어서 생각 계속 해보잖아요. 그럼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이 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이렇게 만든 건 거예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아 진짜 공감? 너무 공감. 그래서 내가 미워진다? 갑자기? 그래서 막 이제 이렇게 계란을 다 깨놔서. 아니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 계란 딱 그 쌈기가 좋아. 술냄새? 술냄새 나? 응. 선전했어? 술은 술 있잖아. 그거 한 병 둘이 다 먹었어. 반반? 대표님이 한 65% 내가 37.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나오세요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이따가 행사를 가야 되거든요. 내가 어저께 좀 팩을 하고 잘 걸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는 팩보다는 그 패드 많이 붙이고 나오긴 하는데 어젯밤에 팩을 안 해줬으니까. 신기하지? 인기 메뉴래. 그니까. 깔끔하네, 깔끔해. 면이 엄청 끊어지더라. 면이 끊어지더라. 어, 원면이라 그런가? 맛있을 것 같아요. 하나 먹어. 간장 안 뿌려도 너무 맛있는데? 사실 잘했어. 맛있어.
물 샴푸 엄청 더러웠나. 도비, 도비. 날 찍고 있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안녕하세요. 이거 다 그거구나. 이게 다 메이드네. 그거네. 오. 안녕히 가세요. 오. 다 예쁜데? 아니요, 뭐 같이 있어. 두 개 같이 끼는 거라고. 하나만 껴도 돼요, 같이. 얘는 다 핸드메이드. 이거 왜 이렇게 예쁘지?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 귀엽지? 진짜 엄청 귀엽다. 쿠션 스트랩. 카메라 하도 잃어버려서 여기다 꼈어. 예쁘지? 어, 예뻐 언니. 발도 좁아 보여. 작아 보여. 발 작아 보여. 귀여워버려? 너무 귀엽다. 저 그게 더 예쁘다. 그치? 아, 근데 이거 마법 양말이야. 이 양말이랑 하면 다 예쁜 거 같지 않아? 어. 바보야. 바보. 바보야. 바보. 우와! 너가 더 바보 같다고 하려고 했는데. 신기하다. 일요일인데요. 운동을 해보겠다고. 일요일 늦게까지 하는 헬스장 찾아서 왔어요. 헬스장에 일요일에도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좀 검색해보고 여기로 왔어요. 내 모든 허거는 너야. 무슨 노래야? 몰라. 부즈. 부즈 맛있다. 부즈 맛있다. 조금 보인다. 먹다남이 닭다리. 아 또! 지금이 4시인데 3시에 주모로 미팅할 게 있어가지고 미팅하고 미팅 끝나는데 너무 배고픈 거야. 근데 진짜 서울에는 거의 성수동 특히 브레이크 타임 없는 데가 없어가지고 5시까지 지금 공복인 채로 못 있겠어가지고 먹다남이 치킨. 쉬는 날에는 출근하는 요일에는 못하는 업무들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좀 늘어났다. 사이즈 딱이다 이제. 다행이다. 그 퍼프 부분이 좀 숨이 죽을 것 같더라고. 계속 밟히니까. 도미 관자. 많다.